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낚시다리인 최재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다 낚시에 필요한 것들이 도대체 뭔가요? 라는 주제로 낚시 물품, 꼭 필요한 필수 물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전장비의 구비입니다. 낚시가 위험한 스포츠냐고요? 예, 맞습니다. 낚시가 결코 안전한 스포츠는 아닙니다. 항상 갯바위나 또는 방파제, 더 위험하게는 페트라포트라는 아주 위험한 곳에서, 미끄럽고 위험한 곳에서 낚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안전장비는요, 구명조끼가 되겠습니다. 구명조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상이나 또는 루어 낚시를 즐기는 조사님들이 많이 착용하시는 팽창형. 뭐 여기는 제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안에 실린더가 있어서 외부 충격을 받거나 물에 뚝 떨어지면 자동으로 팽창이 되는 팽창형 조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팽창식이 아닌 이와 같은 조끼형 안전 조끼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것이 이 조끼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끼형에는요, 이 주머니나 기타 고리들을 달 수가 있어서요. 여기에 보통 필요한 물품들, 낚시에 여기저기 막 구석에 있는 걸 꺼내는 것이 아니고요. 낚시를 하면서 간단하게 바늘도 꺼내고, 하면서 가위도 빼고, 또 낚시 바늘도 이렇게 메고, 할수 있는 목줄도 있고, 그런 이유도 가장 크지만, 편리성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자동 팽창식형 안전 조끼는요, 물에 떨어졌을 때이 팽창이 안돼 버리면, 실린더가 터지지 않아 버리면 목숨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조끼형은 안에 이렇게 부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만 하고 있다면 물에 떨어져도 생명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또 하나 추가를 하면요, 이 안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이 끈을 가랑이와 가랑이 사이로 반드시 착용을 하지 않으시면 쏙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쪽에 나와 있는 끈을 잡아당기셔서 다리와 다리 사이로 연결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장화입니다. 안전장화도 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웨슈즈라고 해서 농어, 루어 낚시를 하실 적에는 물을 막 밟고 다녀도 될 정도로 금방 빠지는 웨슈즈도 있고요. 그리고 갯바위 장화도 있고, 테트라포드 전용 펠트화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구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장화를 또는 두개 정도를 구비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이 장화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 장화면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이 높은 장화는 장점이 물이 좀 튀더라도, 물에 잠깐 잠기더라도 발목을 보호할 수 있고 발이 젖지 않는데요. 발목만 덮는 갯바위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활동력은 굉장히 편합니다. 발목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편한데, 대신에 파도가 치거나 그러면 발도 젖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는 장화가 가장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장화를 뭐 하나를 꼭 사야 된다 하면 저런 장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낚시 장비입니다. 낚시 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 대를 총 제가 준비했는데, 처음에 누워대 말고 이렇게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낚싯대, 어떤 고기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낚싯대 종류도 워낙 다양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장비를 설명하는 거니까요. 낚싯대 필요 장비, 낚싯대, 그리고 원줄을 감는 릴, 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줄과 바늘이 이어지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목줄이 있습니다. 목줄. 그리고 목줄 사이에 필요한 또 찌가 있게 되겠죠. 보통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뭐 부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죠. 이런 게 구멍찌가 있고요. 또 막대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늘이 필요하겠죠. 바늘은 보통 이렇게 조끼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 어종에 따라서 바늘을 구비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기타 장비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낚시를 갔을 때 내가 제압할 수 없는 낚싯대로 바로 드롭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물고기가 낚였다면 뜰채를 이용해서 떠야 되는데요. 뜰채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좀 낚싯대 길이와 같은 한 5m 정도 되는 이런 뜰채가 필요합니다. 또 물이 많이 빠져있을 때는 뜰채가 짧으면 뜰채를 뜨다가 오히려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뜰채 그리고 뜰채망은 또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합니다. 뜰채만도 해도 뭐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짜리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통 한 20만원 초반 또는 10만원 중반 정도면 그냥 중가 정도를 사용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낚시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 그물, 뜰채 그물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스텐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져도 이 꺾이는 부분이 녹이 슬어서 그냥 뚝뚝 부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뜰채가 또 필요하게 되고요. 직원과 같은 이런 납과 바늘 또는 뭐 찌 고무, 찌 멈춤, 뭐 합사 이런 가지 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보관 박스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낚시를 하다가 비가 올 때는 비를 그냥 맞고 합니다. 완전 폭풍우가 아니면. 왜냐면 비가 오면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고기들이 많이 잡히거든요. 대물이 특히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우비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우비. 그리고 무엇보다 릴이나 또 기타 낚시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려면 전문 낚시 가방을 사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전문 낚시 가방이거든요. 이 밑에는 릴을 놓고 다니고요. 위에는 각각의 포켓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양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낚시 전용 장갑이 있으면 이 손 있는 부분이 쓸리지 않고 시트에 이렇게 압축돼서 잡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도 않고 좋고요. 물론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전문적으로 낚시를 즐기시거나 생활 낚시를 하더라도 장갑이 있으면 매우 편하고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물고기를 잡으셨을 때는 넣어야 하는 살림망. 저 같은 경우는 차에 비린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림망을 봉지에 넣고 다니고요. 이거는 살림 박스입니다. 그냥 밑밥통이 안에 들어있고요. 요것들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겠네요. 낚시를 하려면 미끼와 밑밥이 필요합니다. 밑밥은 한마디로 내 미끼를 먹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유인하는 그런 방법이 될 텐데요. 그런 밑밥이 또 반드시 있어야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밑밥을 뿌리기 위한 이런 밑밥 주걱이 필요하고요. 또는 낚싯대를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거치대도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루어 낚시라면 조금은 달라지겠죠. 루어 낚시라면 지금 보시는 것은 에깅 루어대입니다. 에깅 루어대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장비가 지금처럼 에깅대가 필요할 것이고 에깅 전용 릴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보통 제주도에서는 에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또 에깅 같은 경우는 오징어를 칠 수 있는 카프가 필요하고요. 뜰채가 있긴 하지만 오징어가 눈이 좋아서 뜰채를 밀어대면 쭉쭉 피하려고 물총을 쏘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카프가 있으면 좋고요. 자크를 열면 그 안에 각종 애기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줄이 끊어진다거나 하면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목줄 또는 연결 도래 줄을 자르고 할 때 또 필요한 가위 보이시죠? 가위 합사가입니다. 가위 이외에도 요거는 에깅 전용 목줄이고요. 한번 꺼내볼까요? 그냥 시간 된 김에 요거는 애기의 나베 구멍을 뚫는 튜닝용 드라이버고요. 요거는 심해용 칼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를 싱싱하게 단발에 신경을 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심해 전용 나이프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애기 바늘이 구부러졌을 때 넣어서 펴내는 이런 간단한 도구입니다.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야행, 네, 살아있는 각재기를 정갱이를 상대로 대물 오징어를 잡는 야행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포기가 필요합니다. 각재기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원도권에 가셔서 대물을 잡으셨을 때 싱싱하게 물고기를 이렇게 보관해서 오려면 또 그런 기포기가 그래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방에서요 이렇게 오일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거는 재봉틀 기름입니다. 오일을 자동차 오일을 가실 때 그 오일을 작은 병에다 이렇게 담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릴이나 기타 낚싯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짝 기름칠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릴 전문 세척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또는 오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릴 전용 오일이라든가 릴 전용 구리스가 따로 팝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릴을 손질하고 하면 또 릴의 수명이나 여러가지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또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요, 릴을 보관하고 또 간단한 세척을 하고 릴의 원리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장비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네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죠.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낚시하실 적에는 이런 모든 장비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내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특히 안전장비 같은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화나 조끼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내가 잡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놔주거든요. 내가 잡고 그냥 놔줄 고기라면 굳이 뭐 살림망, 저는 사실 살림망을 잘 가지고 다니진 않습니다. 살림망은 굳이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밑밥통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밑밥 주걱이나 뿌릴 수 있는. 이처럼 낚시에는 여러 장비가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장비만 부분적으로 구매해서 처음에는 낚시를 시작하시다가 정말 저처럼 매니아가 되신다면 좀 더 고가의 장비로 구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바다 낚시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신뢰입니다.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